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는데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지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 상당히 많이 모였고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100일 기자회견을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뭐 좀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대통령께서 사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불경스럽게도. 예. 뭐 오늘 전체적으로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판장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만약에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하면 향후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신지? 기각이나 인용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판단에 따른 그런 어떤 고민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예. 인사혁신과 관련해서 좀 공연불이 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좀 윤핵관의 입김이 들어갔다고 보시나요? 정치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 많을 거로 생각되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성상납 받았으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답변 끝내고 들어갈 때 성상납 의혹을 외치면서 비판하는 남성의 목소리, 이준석 화이팅이라고 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또 겹쳐서 화면에 나왔네요.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이 오늘 화법을 봤네요. 기자회견 봤는데, 그죠?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전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하셨는지 챙길 기회도 없고 이렇게 얘기한 것을 그대로 차용해서 당내 민주주의에 매진하다 보니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챙겨보지 못했다. 불경스럽게도. 네. 이게 참 머리가 좋다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진짜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머리가 좋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좀 가볍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가 저거겠죠. 뭐 예의도 없다. 뭐 예. 불경스럽다 이런 표현도 듣는데 참 기발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몇 시간 만에 본인의 입장을 이렇게 대입시켜서 말할 수가 있는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공격하겠다라는 생각은 아주 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윤핵관들을 직접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대통령과 맞서 싸워서 대통령을 비판을 하거나 대통령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한 진영의 지도자로 좀 우뚝 서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게 어제 나경원 전 의원 이 자리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인데 이제 완전히 반윤, 비윤이 아니라 반윤에 서서 내가 그 리더가 되겠다 뭐 이런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을 보고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본인에 대한 지지율이 어느 정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일정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내외에서 머무르고 있다면 70%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은 어쩔 수 없겠지만 중도층이나 합리적인 또한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진 국민의힘 보수파 진영의 한 축을 좀 본인이 담당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음번에 전당대회가 열리면 본인이 직접 출마할 수 있으면 출마하고 아니면은 본인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본인이 원치 않는 후보를 당대표에 선택되지 않도록 회방을 놓는다. 아니면은 본인이 원하는 당대표가 당선될 수 있도록 본인이 갖고 있는 당원들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탈당이나 다른 플랫폼을 만드는 것보다는 당내에서 보수 우파 진영에서 본인의 영역을 확고하게 굳히겠다, 개척해 나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당원 가입 활동을 상당히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근에 당원에 가입하는 신규 당원들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의 또 전언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당원이 늘게 되면 상당히 지금 비대위가 출범하고 전당대회가 다시 열리면 새로운 당대표 선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당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들은 이준석 전 대표의 영향력을 의식 안 할 수가 없겠어요.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유승민, 이준석, 국민적인 여론을 둘을 합쳐보면은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고 있고요. 당내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지금 두 사람, 그러니까 유승민과 이준석은 같은 한 세트로 봐야 돼요. 국민의힘이 5-5 비율로 하지 않습니까? 7-3입니다. 당대표는. 네. 오히려 당원이 7이고 여론조사가. 당원이 7이고 여론조사가 3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를 뽑을 때는 예. 민심 반, 당원 반 이렇게 예. 반영을 하는데 당대표 선거니까 당원들의 의견을 70%로 반영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이
두 세트가 훨씬 더 높은 지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음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는데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성형 의원, 네. 오늘 가처분 심리 네.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될까요?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가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준석 전 대표의 네. 주장은 겁니다. 국민의힘 당헌 96조에 명시된 이른바 비대위 전환 조건이라는 것이 최고의 기능 상실이나 뭐 당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이재명 전 죄송합니다 이준석 예. 전 대표의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지금 이제 주호영 비대위의 주장은 우리도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다 하지만 그건 다 해소가 됐다 이미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이른바 당헌과 어긋난 상황이라는 것은 있지 않다. 이런 주장이 맞서 있습니다. 다만 오늘 재판부가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제시한 것 가처분이 한 건 있고요. 또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 1,500명이 낸 별도의 가처분 이제 두 개가 같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예. 뭐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처분이 과연 재판부 입장에서는 뭐 아까 인용과 기각이 어떠냐는 기자의 이제 질문도 있었습니다만은 인용될 경우에는 굉장히 큰 파장이 만약에 기각될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안 소송이라는 카드가 더 있습니다. 좀 이제 장기전으로 가져갈 수 있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 이게 초단기전으로 확산 급속하게 확산이 될 것이냐 아니면 중장기전으로 조금 더 아까 장성철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총선을 겨냥한 아주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사람들이 얽혀 들어가는 중장기전이 될 것이냐 하는 두 가지 관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여당은 극심한 혼란으로 다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는데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그렇죠. 하자가 있으니 이건 무효다. 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 됐고 최고위원들 사퇴했습니다만 김용태 최고위원은 아직 사퇴하지 않은 그렇죠. 상황이고 네. 이거 엄청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당은 정말 난장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대위는 해체됩니다. 인용되면은 그러면은 원내대표가 당대표 다시 직무대행을 맡게 돼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그럼 네. 또다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전국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최고위원들을 다시 뽑아서 지도부를 다시 꾸려야 돼요. 예. 이게 정말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아니면은 판사가 파상관리인을 보내는 것처럼 어떠한 한 판사나 법조인을 가서 저 국민의힘 당대표 비대위원장 같은 거를 해서 관리를 해라 이런 식의 판결도 내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 상황이 한참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참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운 그런 모습만 보여줄 것 같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까지 불사하겠다며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낸 것 자체가 문제다. 자,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 뭐 어떤 언론들은 정치 생명이 끝날 거다라고 하는 기사까지 썼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것도 분명히 보여요. 그렇지만 저것은 뭐 인용되면 좋지만 일단은 기각을 전제로 이준석 대표가 한 달 동안 당원들도 만나고 있고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을 동원한 동원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을 지지하는 당원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해서 전당대 당대표를 선출하고 최고위원 선출하는데 어떠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본인으로서는 손해볼 일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전통적인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 새로운 신규 당원들이 많이 늘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이미 많이 포진해 있는 전통적인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는 당을 이렇게 어려운 상황까지 만들 수도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 이준석 전 대표 과연 우리 당원 맞느냐 또 이런 인식 가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식이 바로 전형적으로 중진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 보고 참아라 선당호 사해라 그런 네. 건데 주호영 비대위원장 보자고요. 2016년도에 본인 공천 못 받았어요. 그래서 가처분 신청 냈어요. 그리고 본인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됐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본인도 무소속에서 출마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본인한테는 아주 관대하게 나는 가처분 신청하고 불의에 항거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당대표까지 하는 사람이 참하라라고 하는 것이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준석 대표가 저런 가처분 신청 안 하고 좀 극단적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미리 얘기를 하고 타협을 하고 협조를 구했어야죠. 지금 와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협박하듯이 너 그런 식으로 가처분 신청 내고 자꾸 회방을 놓으면은 보수우파 정권에서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너는 정치할 수 없어. 너 정치 생명 끝이야.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것은 당의 중진답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그 결론이 비대위원회를 출범시킨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앞으로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이르면 오늘 안에 나올 수도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자료를 판사가 요청을 해서 다시 심리를 또 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오늘 밤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